여기 줄포 변산 쪽으로 왔네요. 그래요? 단속점은 한 9km 정도 남았네요. 한반도 국립공원하고도 가까운데요? 아, 여기는 자동그거라서 무인 시스템이라서 가슴뜰을 가져가십시오. 변산반도 쪽이네요, 부안이. 다 온 것 같은데요. 예. 다 왔네요. 여기 근처 어딜 것 같은데. 이, 여기 아닐까요? 왼쪽에 있는 거? 여길 것 같은데. 여기 같네. 맞죠? 예. 하늘이죠, 여기. 예. 요 도전하는 그거네. 맞아요? 예. 손돌프도, 예, 유노, 맞네요. 하늘 맞다, 맞다. 예. 하늘 영롱이네. 예. 들어갑시다. 사무실인가, 여기가? 나도 부안에요. 그 하늘 영롱 조합이라고요. 필이 도전하는. 이 도전기인가 봐요. 예. 거기 그 정읍보다는 좀 작은데요. 예. 오, 근데 잠깐 지금 길이 되고 계신다고. 예. 20분 기다리래요. 예. 길이가 이렇게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되나 봐요. 예. 건조되고 탈곡되는데 이거 건조기 같은데. 예. 여기는 건조기예요. 어. 길이 건조기고요. 저쪽에 가가 도정하는 데 있는 것.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네. 아, 말리는 거. 예, 근데 이거 뭐 말았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죠, 그죠? 우리 힘들게 해왔는데. 여기 찾아주세요. 아니, 손님이 참, 소통을 잘 하시는데. 아,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있는? 정신에. 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희가 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문화 시장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3시간 넘게 힘들게 힘들게 왔거든요. 막 정읍에서 찾아가는 그런 영상에, 예. 내가 진짜 모든 인사를 포기하시고 막 힘들었었어요. 제가 저희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람이 거기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요. 예. 온갖 방법으로 다 수소문 해갖고 여기를 아는 거였죠. 아니 우리도 그냥 길이 도정하는 거 하면은 투에는 올라오는데. 아우 근데 그게 작년에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여기 전화 몇 번 했었어요, 사실. 아. 근데 여기서도 뭐가 시간이 안 맞았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정업에서 내가 우겼지. 시를 했으니까 꼭 해달라. 이거는 저희가 안 맞습니다. 대체님이 그러면 뭐 할 때비지? 저 그냥 생. 양파 드릴까? 양파 드면 밥 드시죠? 신소생, 대체님 드실래요?
배점요? 어, 배지맥. 뭐 하나 먹죠? 예, 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소통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길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벌써 주문 다 와 있어요 지금 100kg 이상. 아... 아무리 부자일 것도 없어 다 사줘요. 아니 근데 양이 너무 적은데 그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100kg가 나오면 150kg가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술 주시는 대로 받아가야죠. 힘이 있으니까. 여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쓰셨구만. 아니 근데 하동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고생 네. 생고생하고 왔습니다. 그 실어가지고 낱낱이 퍼갖고 올리갖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게차로 지금 실은 게 아니고 퍼가지고 이렇게 실은 거는 일일이 다 가고. 예, 낱낱이 다 한 거죠. 저번에는 이거를 저는 큰 마대 걸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려가지고 그걸 다 퍼가지고 집에다 갖고 가서 혼자 놀다가 내가 기절했어요. 막 울고 그랬어 혼자서. 지금 저건 얼마나 심으신 거예요? 저거 800평인데 그냥 뿌려버렸거든. 아예 갈질도 안, 밭갈질도 안. 너무 하시는 분 너무 있잖아. 기계값을 많이 받아갖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800평이면은 4마디인데 너무 조금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작년보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방안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가 정원까지 가가지고 찍어.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길이를 도정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요, 왜 지금 도정을 일반, 소비자분들이 요면을 하냐면은, 제가 그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 스님처럼 똑같은 과정을. 진짜 작년에 내가 했잖아. 길바닥에서 아무도 안 해줘갖고 울었다니까 펑펑. 한 시간 울고 나는데 정읍에 갔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내일은 비가 와. 근데 안 해준대. 결국 가래. 그때가 정읍에 도착한 지 뺑뺑 돌아서 5시간만 정읍에 도착했는데 안 해주겠다. 가라는 거야. 거기서.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한두 시간 앉아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그럼 가세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서 그 고생을 하고 죽어도 다시는 길이 농사를 짓지 않으리라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다 오는 바람에 또 뿌린 거예요. 맨 처음에 길이 농사를 짓고 도전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업체에서 안 해주고 진짜 저걸 맨 처음에 나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안 했어요, 저도. 내가 도정하고 뭐, 그, 여기 왔다 갔다 왕복 한 100만 원 넘게 들을 거예요. 저거 비는 것도 조금이어도요, 50만 원 달래요. 저걸요? 예. 그냥 내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희도 그 첫 해, 저 귀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정을 안 해주지. 그래서, 그, 농사 지어달라고 했었던 분이, 우리는 알고 알아로 도저히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제가 시작할 때는 귀리 말려져 있지도 않았었어요. 맞아요. 진짜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를 그분이 한 800만 원 주고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 그에 거의 한 8천만 원 들어갔어. 하여튼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서 기계 다시 놓고 재작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갔어. 또 올해 지금 기계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공장 지어놨거든요. 공장 지어놨.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길에서 내가 자꾸 길이를 집에다 던져놓고 그냥 가고 싶을 정도에 얼마나 내가 그런 허무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혼자서 그것도 나 혼자서 했는데 농사를. 그런데 안 받아주지. 길바닥에서 내가 울다가 갔는데 거기서 또 안 받아준다 이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귀율이 받아주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숨을 것처럼 가져온 귀율이들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사는 대로는 해드릴 거예요. 사는 대로는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으로 뭐, 마지막인데 수확했어요. 마지막 수확했으니까 가격 대충.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겠네요. 하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뭐 내년은 저는 모르겠는데, 기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인연으로.
힘들지만 이게 또 저한테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어제사 지금 문회의 끝났어요. 저희도 어제 문회의 끝나고 애쓰셨어요. 예, 두 분 다 그냥 너무 선해 보이시는데. 예, 오늘 고생만 하시고. 지금 귀. 아니.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예. 연락 드릴게요. 저 방아찌. 뭐 받으셨어요? 아 여기서 주시네. 뭔데 이렇게? 이거 있잖아 기리가루 이거 한번 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노. 예. 너무 좋아 보이잖아. 이게 단백질 예. 34% 들었어 길이가. 예. 그리고 여기가 선돌푸드라 그래고 한올 영농이야. 예. 여기가 부안에 계시게 변산반도 알지? 변산반도. 예. 이거 가깝다니까 변산반도에서. 예. 이거 아주 좋은 곳이야. 예. 응? 그런 기가 좋습니다. 이 고생 많이 하는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룽지가 더 맛있을 거예요. 가시다가 이 누룽지도 팔아요? 네. 이거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건 7,000원씩. 아 진짜예요? 맛있겠다. 한번 가시면서 드셔보세요. 아, 그럼 우리 또 부족하면 또 사봐야 되나? 출발! 네. 출발! 봐서 차 안에서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가 길에 좀 잘못 들은 바람에 담양했어요. 간단하게 정차해가지고. 그 집에서 준 거죠? 한옥영농에서. 예. 길이. 예. 길이 누군지. 예. 여기가 오렌지 수박. 시원하고 좋네요. 아직도 괜찮아요? 예. 그럼 먹고 이제 출발하죠 뭐. 예. 여기 지금 이제 하동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아 오늘은 저기 담양 쪽에 있잖아요. 길을 좀 잘못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양에서 이렇게 구례까지 일반 국도로 있잖아요. 오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쳐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뭐 그거 아니겠나 싶네요. 맞아요.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모든 일들은. 예. 6월 22일. 예. 10분 걸리겠습니다. 옆에는 섬진강입니다. 밤새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그치고 가보니까 야생 부추가 이래 많이 나왔네요. 아 신선생이 안 보이는데 계곡가 있는가 모르겠네. 신선생! 아이! 그 계곡에서 뭐하고 있어? 그 비 많이 온대. 큰일 난다. 아이 네. 큰일 나. 근데 빨고 있었어요. 좋대요. 요거 씻어와요. 네. 깨끗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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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비가 많이 물이 많이 내렸는데 폭포가 되거든요. 조심해요. 야그란 좀 야생인데도 이게 크네요. 예.
지나고 오세요. 그 친구 같은데.